목회자님과 함께 모였습니다.
이에 저희가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은 몇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로 갔습니다.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주는 외롭기만 합니다. 그의 고통은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의 고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 순간 쓸쓸한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. 온 세상의 죄짐이 그 한 몸에 지워져 있습니다.
곧 빌라도는 성난 군주 앞에 나타났습니다.
그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우리들의 모욕과 희롱 속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십자가는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려졌습니다. 아멘.
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밀려졌습니다. 다른 이의 말구유에 나셨던 우리 주님은 또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. 미천하게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.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. 그의 무덤은 인봉되었고 로마 병정들은 그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.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태양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밝히려 할 즈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사흘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,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잠든 그 거리를 지나 무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.
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문대에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.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.